에벤알프에 가려고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찾기 어려울 정도네요. 저거 타고 갈 거거든, 저기. 이쪽으로 가볼까? 물 깨끗하지? 계속 내려가면 돼. 소원을 빌고 싶어서 돌탑을 사왔나 보지 뭐. 여기 온 지가 나도 한몇년 전이어서 동굴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안 보인다. 석기시대의 흔적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저기 곰. 저기 저 레스토랑
애쉬어스트 산장이라고 유명하다 저기. 되나? 참치 김치 볶음 속에 든 삼각김밥 별미입니다. 레스토랑은 위에 있고요. 저희는 한식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꿀 같은 거 팔고 하네. 아. 레스토랑을 지나서 에벤알프까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쉬운 코스로 나왔는데 오르막이 있으니까 힘드네요. 에벤알프까지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코스였습니다. 1시간짜리 코스 끝까지 한번 올라가야겠죠.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는 숨도 활짝 끌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삐까주지? 어어어 어머니 애들이 염소들 안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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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다 보네. 알아서 가나보다, 그지? 길을. 파리 붙이는 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여기까지만. 우와. 멋진데? 안 갈 거야. 어허.
다 왔어? 어허, 멋지네. 드디어 에벤알프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는 길보다 올라가는 길이 더 힘들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저 아래 새 알프스가 보입니다.